안녕하세요. 먹방 위길입니다. 한동안 일본식 돈까츠 가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가 요즘엔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스타일의 가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여기 상진 식감은 그 새로운 스타일의 식당에서 대세로 자리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인상 좋으신 사장님께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친절함도 좋았고 밥부터 야채 절임 같은 작은 반찬까지 모두 가게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음식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맛있네요. 아직 오픈 초기라 손님이 많지 않아 혼자서 느긋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생맥주 한 잔이 절실했었는데 가오픈 기간에는 준비 중이었던 점이 조금 아쉽네요. 음식이 나오고 사장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청원씨가 드신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저희는 치킨 가서 본연의 맛을 드시는 거라 해갖고요. 네. 순제 만족 소금인데 짜지가 않아요. 여기에 70% 정도 드시고 연겨자 가끔 찍어서 드시고요. 네. 그리고 타르타르는 맨 마지막에 좀 담백한 맛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소금에 즐기시고 이건 맨 마지막 한 점 정도 남았어요. 듬뿍 찍어서 드시고. 아. 네. 그리고 부위는 여기 지금 가슴살이고요. 네. 그리고 두 부위가 안심. 이게 다리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두 개 겨자하고 소금백은 다 수제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 프리티루라고 닭정육 들어간 거고요. 쌀은 골든퀸이라고 해서 두손 양념이에요. 그래서 아마 구수한 향이 날 거예요. 150도 저온에서 튀겼다는 튀김은 풍부한 육즙과 미친 듯이 부드러운 식감을 보여줍니다. 메인 요리는 닭가슴살, 안심, 다리살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 토리지루, 야사지케, 타르타르 소스 전부 가게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모든 음식이 맛있네요. 실력이 뒷받침된 정성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방질이 가장 적어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는 많지만 퍽퍽해서 맛은 없는 닭가슴살 같이 먼저 먹어봤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마자 그냥 두동강이 날 정도로 부드러웠는데요. 씹으면서도 입안에서 뭐 하나 걸리는 식감이 없이 스르륵 씹어집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드럽네요. 훈제 말도 소금에도 찍어 먹고 겨자 소스에도 찍어 먹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수제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야사츠케가 너무 잘 어울려서 한 접시 더 부탁드렸네요. 두 번째 닭 안심도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닭의 부드러움만 강조되다 보니 튀김옷의 바삭함은 다소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타일의 치킨카츠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수분감이 촉촉한 느낌이었습니다. 야채에 뿌려먹는 드레싱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흑임자 소스도 맛있었지만 야채로만 만들었다는 기자매 소스가 대박이네요. 아무래도 튀김이다 보니 살짝 기름진 맛이 입안에 남는데요. 산뜻한 야채 드레싱이 말끔하게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채도 한 접시 더 부탁드렸네요. 마지막은 대망의 닭 다리살입니다. 쫄깃한 식감에 고소한 지방 맛이 좋아 누구나 좋아하는 부위인데요. 역시 다리살 카츠가 제일 맛있네요. 다리살을 먹으려면 상진 카츠 메뉴만 시켜야 한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쫄깃한 식감을 살짝 가지고 있지만 역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부드러움이 악권입니다. 그래도 다른 부위들보다는 고기에 씹는 식감은 잘 유지합니다. 국내 최고 품종으로 소랑시 짓는다는 골드퀸으로 만든 밥도 너무 고소했지만 닭으로 만든 토리지루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담백하고 은은한 연한 국물에 야채와 닭 감칠맛이 풍덩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은은한 대파 향이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잘 이어주네요. 그래서 또 한 그릇 더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한 그릇 뚝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초대박 날 것 같네요. 단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튀김옷의 바삭함이 부족했고 마지막에 살짝 눅눅해지는 느낌이 있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